중구가 제3연륙교 개통 시점인 2025년에 맞춰 영종도와 월미도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종과 원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과 관광 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복합리조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대한민국 관광지 백선에 등재한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이 있는 원도심을 잇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중구가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 간 해상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합니다. 영종과 원도심 간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중구는 영종 월미 해상 관광 케이블카 도입 방안 연구를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했습니다. 해상 관광 특화시설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례 연구, 해상 케이블카 구축 방안 관련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수립이 연구 내용입니다. 원도심 상인들은 예전에도 추진하다 흐지부지 됐다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는 성사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설계 용역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그 인천이 항구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그 인천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케이블카가 완성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구는 제3연륙교 개통 시점에 맞춰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 문화, 관광 자원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해상 항만 복합벨트와 영종 국제도시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를 연결해 중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해상 관광 케이블카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